안녕하세요. 파워 토익 권혜미 강사입니다. 충북 최다 토익 만점을 배출하고 있는 파워 토익을 담당하고 있는 권혜미 강사인데요. 오늘은 제가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비법 2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꿈을 실현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문제가 많이 어려워졌죠? 문법하고 구조나 이런 문제에서는 800점대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는 잘 안 틀려요. 근데 마지막 보루가 바로 어휘를 어떻게 하느냐, 요거가 관건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고득점을 위한 어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일단 여러분들이 어휘 공부했을 때 단어의 뜻을 몰라서 틀리시는 건 아니에요. 단어의 뜻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을지를 몰라서 틀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의 usage, 바로 용법이죠. 이런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의도로 얘를 쓰는 것이냐, 이런 usage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혼동어휘. 혼동어휘는 짝을 지어서 공부하시는 게 되게 좋겠죠? 그 이유는 혼동어휘가 같이 출제가 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지만 그 혼동어휘를 공부하면 그 단어에 대해서 더 정확한 포인트를 우리가 건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공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문서에 대한 그런 작성 할 수 있느냐, 그걸 이해하느냐, 그런 거에 취지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비즈 어휘에 대한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관련 예문이나 관련 어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관련성을 가지고 정리하는 게 되게 좋겠죠. 얘를 보고 얘를 찾아, 얘를 보고 얘를 찾아, 뭐 이런 식으로 어휘도 그런 문제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왔던 어휘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문 중심으로 영영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또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가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서 하나가 프로미넌틀리라는 게 있고 막틀리가 있어요. 이거는 뜻이 둘 다 뭐죠, 여러분들? 둘 다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그런 뜻이 있는데요. 자, 현저하게라는 뜻으로 아마 사전을 찾으면 둘 다 나올 것이에요. 근데 얘는 전혀 usage가 다릅니다. 프로미넌틀리라는 거는 정말로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곳에다 뭔가 두고 있다, 또는 디스플레이 해두었다, 포지션 시켜놓았다, 그런 경우에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막틀리라는 이런 표현들은요, 뭐가 정말 눈에 띌 정도로 정도나 양이 뚜렷해졌다, 확연해졌다, 그렇게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상당하게 증가했다, 감소했다, 매우 다르다, 뭐 이런 표현일 때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래서 퍼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워닝 사인, 경고 사인 표지판을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눈에 띄는 곳에다가 둘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프로미넌트리가 답이 돼야 되겠죠. 자, 잘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레귤러랑 노멀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레귤러, 노멀은 둘 다 보통이라는 비슷한 유의어지만 우리가 뭔가 규칙적으로 발생한다, 일정하게 발생을 한다, 그럴 때는 레귤러를 쓴 거고요. 그리고 노멀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상태라는 명사로도 출제가 자주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 below normal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전치사 중에서 below라는 게 있고 above라는 게 있어요. below하고 above는 뒤에 시간의 의미는 오지 않아요. 장소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기준이나 수준이나 기대치, 그 다음에 평균, 이상이다, 이하다라 할 때 이 below, above를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 수준, 이하다, 이상이다, 이럴 때 이 표현 굉장히 잘 어울리는 표현이죠. 자, 여기 주의할 사항까지 제가 추가 팁을 알려드리면, 자, 굉장히 고득점 팁인데요. over나 under 같은 것도 뭐뭐 이상, 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얘는 여기 자, 이 표현에 쓸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도 함께 잡아가시고요. 모든 것이 정상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radically, primarily라는 표현은요, 둘 다 원래라는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요, radically라는 건 매우 또는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그런 뜻으로 비슷한 유사어도 좀 정리해 두시고요. primarily는 주로 주요하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얘를 쓰시는 거고요. 자, 매우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A번으로 radically를 쓰시면 되겠죠. 자, tentative, temporary도요, 둘 다 무슨 뜻이냐면 비영구적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아주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힘들죠, 이 표현 구별하기가요. 근데 tentative는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또 확실하지가 않다, 그럴 때는 우리가 tentative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tentative한 어떤
잠정적인 계획이다, 이론이다, 또는 합의다, 잠정적인 결론이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tentative를 쓰시는 거고요. temporary라는 거는 단기간이라는 뜻으로 잠시 맡고 있는 직책이나 일이다. 그렇게 할 때는 temporary를 쓰시는 겁니다. 여기 하나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brief라는 단어가 있어요. brief라는 것도 우리가 간략한이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브리프라는 게 잠시 동안의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브리플리가 잠시 뭐가 딜레이가 되었다. 잠깐 동안 딜레이가 되었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브리프도 함께 잡아가시고요. 자, 그러면 요 문제 한번 퍼키즈 풀어보겠습니다. This renovation plan. 자, 이러한 보수공사 같은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자, 보수 계획. 이것이, 자, 잠정적이다.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 확실한 게 아니고 정해진 게 없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이 표현 쓰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contribute하고 attribute. 좀 많이 헷갈리죠? 끝에가 이제 뭐 비슷하게 끝났지만, 이 contribute는 보통 자동사로 출제를 하는 표현이고요. 타동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되는데 우리가 비즈문서를 쓸 때 목적어를 어디 기여시키다보다는 어디에 기여하다라는 표현을 더 잘 쓰기 때문에 컨트리뷰트를 자동사로 더 많이 표현하는 거고요. 어트리뷰트는 보통 아시겠지만 어트리뷰트 A to B.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거는 A가 B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이 얘는 타동사로 주로 출제가 되고요. 얘는 자동사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문제를 풀 때요. 비동사 다음에 contribute은 하나의 팁을 얘기 드리면 주로 자동사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동사는 무슨 태가 되지 못한다? 수동태가 되지 못한다. 아주 쉽게 그래서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A를 B의 타수로 돌리다라는 얘기니까 A가 결과, B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 올해 감소가 뭐뭐의 부족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니까요.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리미테이션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capacity라는 게 있어요. 리미테이션이라는 어떤 능력의 한계나 또는 뭐 제한이라는 뜻도 있죠. 뭐 규제나 제한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규제나 제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하지만 capacity라는 거는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의사소통 능력, 그런 수용 능력이라든지 컴퓨터의 용량이라든지 그런 제한된 용량이라든지 자, 뭐 비슷하죠? 장비의 능력, 그 다음에 최대 용량, 좌석 수용량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capacity를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뭐뭐에 대한 제한이 있다. 규제나 제한 또는 뭐 어떤 사람의 능력의 한계를 얘기한다. limitation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capacity를 더 잘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해 두어야 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창고에 무엇이 충분하지가 않다. 모든 선적물을 수용하기에 충분히 크지 못하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창고의 수용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을 비보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그 리미트라는 아마 그 동사도 있으신 거 아실 거예요. 리미트라는 그런 동사가 있는 거 아시죠? 여기서 나온 게 리미티드라는 표현이 있고요. 리스트릭티드라는 표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추가 포인트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둘 다 제한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둘 다 우리가 비슷한 표현이 있다면 둘 다 한계나 범위가 제한됐다라고 할 때 한계나 범위가 제한돼 있다 이렇게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리스트릭티드라는 표현은 이 자체 효용사적인 의미로 이게 비밀의 기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때 리스트릭티드 에어리어는 여기는 사용이 제한돼 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허가를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리미티드 에어리어라는 표현은 요거는 우리 강의실은 딱 500석밖에 좌석이 없거든요. 500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규모가 한계나 수나 양이 이렇게 제한이 돼 있다. 이런 거지 사용이 제한돼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수와 양이나 어떤 정도, 한계 이런 거가 제한이 돼 있다. 요렇게 할 때 또 이 형용사 쓰시는 거거든요. 자, 추가 정리 제가 드렸으니까요. 요거까지 잡아가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여러분들. 스탠다드하고 디그리는요. 당연히 스탠다드가 훨씬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스탠다드를 우리가 보통 어폴드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메인테인해야 된다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가게라든지 서비스를 우리가 해주는 그런 샵들은
굉장히 좋은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퀄리피케이션하고도 같이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고 디그리랑도 같이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는데 디그리는 그냥 어떤 정도죠. 어떤 상황이나 정도나 몇 도, 90도다, 70도다 그럴 때 쓸 수 있고요. 물론 학점이라 학위죠. 학위나 자, 학위라든지 아니면은 등급 그런 뜻도 있어요. 어떤 이게 도라든지 정도라는 뜻도 있지만 자, 근데 얘보다는 스탠다드를 훨씬 더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래서 in compliance with는 자,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준수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환경 기준을 어떻게 해서 준수해서 준수하기 위해서 자, 전체를 해석하면 그렇게 되네요. 그다음에 국내 기준. 그다음에 요 스탠다드는 표준의라는 형용사로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자, 표준 가격, 스탠다드 프라이스 이렇게 하는 거죠. 표준 테이블의 어떤 사이즈를 뭐 초과했다. 뭐 그럴 때 이제 여기서는 형용사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compared to 뭐뭐와 비교해서 국내 기준과 비교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자, 트립과 팁에 대해, 트립과 투어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겠는데요. 둘 다 비슷한 표현은 우리가 여행이다, 관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트립 같은 경우에는 가다라는 행위에 초점을 두어서 주로 전치사 투하고 어디 어디로의 여행이다 그러면 트립 투 장소 이렇게 써요. 그래서 보통 여기 두 가지 제가 표현을 써놨는데요. 메이커 트립이라면 출장을 가다라는 뜻이고요.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출장 가는 걸 우리가 메이커 트립 간다라고 하지 투어를 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광을 가다라 여행을 가다라고 할 때는 테이커 트립을 쓴다라는 걸 이것도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투어는 보통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시찰이나 견학, 둘러보는 거죠. 그래서 뒤에 전치사가 투보다는 어브나 어라운드를 동반해서 어떤 시설물에 대한 시찰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컨덕터 투어를 했다라고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기부가 나오면 투어를 시키다, 투어를 주다는 거니까 투어를 허용해 준다라는 뜻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들? 어부가 나왔고, 자, LG 팩토리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LG 공장에 대한 뭐죠? 누구누의 투어가 몇시몇시로 잡혀져, 몇시몇시에 시작할 예정이다. 일정이 잡혀져 있다. 그럴 때는 트립이 아니라, 요렇게 둘러보는 행위, 투어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situation, condition. 우리가 최근 기출이 사실은 요거였어요. 최근에 2012년도에 자 요게 상황이나 형편이라는 뜻으로 얘가 카운터블로 주로 쓴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얘가 S를 붙여야 되는 그런 수일치의 문제로 매우 또 어렵게 나왔습니다. 2012년도에 situation, condition은요 비슷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condition이 조금 더 시험에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 두 가지가 다 잘 나오는데요. 어떤 상태다. 물건이 도착했는데 좋은 상태로 도착했다, 나쁜 상태로 도착했다. 그럴 때는 보통 situation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condition을 쓰셔야 되고요. 이가 조건, 뭐 계약 조건, 근무 조건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조건이라 뜻일 때는 반드시 S를 써서 카운터블로 표현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근 기출이고요. 요거는 자주 출 때 되었던 표현이니까요. 두 가지 잘 정리하시고 situation도 뭐 이런 입장이다, 상황이다, 위치란 뜻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어떠한 상태다라고 할 땐 situation 쓰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vulnerable이 있고 delicate가 있는데요. 둘 다 비슷해 보여요. 근데 vulnerable이라는 거는 전치사 투가 나와서 이 뒤에 뭔가 손상이나 파손이나 이런 위험한 것에 더 취약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이거고요. delicate라는 표현은 그 명사 자체가 파손되기 쉬운 상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감하고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 자, 민감한 섬세한 섬세하게 돼 있는 액자. 자, 그리고 세탁을 하기에 너무 이 셔츠가 너무 뭐 이렇게 섬세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할 때는 딜리케이트 쓰시는 거고요. 자, 지금처럼 질병에 취약하다. 어린아이들은 질병 병에 걸리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난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더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이 명사에 대해서 더 취약하다. 더 그런 피해나 파손을 입기가 쉽다. 그렇게 할 때는 vulnerable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수거처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11번인데요. 자, entitled이랑 entrusted는요, 자,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entitled은 굉장히 또 시험이 잘 나오죠? 누구누구에게 권리나 자격을 부여하다라는 뜻으로요.
얘는 보통 수동태로 나옵니다. 얘는 보통 수동태로 나오고요. 수동태로 출제가 잘 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비슷한 표현이 qualified라는 게 있다. 자, qualified라는 게 있고, 자, 이게 투부정사나 전치사 for를 써서, 그 다음에 eligible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얘도 뭐뭐에 자격이 있다. 이틀 정도 쉴 자격이 있다. 또는 뭐 무료배송에 당신이 산 제품이 무료배송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자, 이런 거 할 때도 우리가 굉장히 잘 쓰고요. 자, entrust라는 표현은 사용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주다라는 표현이죠. 사실은요. 얘는 어떤 일을 맡길 만한 트러스트, 믿음을 주다라는 뜻인데요. 앞에가 en으로 시작되는 거 대부분 다 타동사예요. 그리고 얘는 사용식이 아니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사람에게 뭐뭐를 주다라고 할 때 provide도 그렇죠, 여러분들. provide 같은 경우에도 사용식이 아니라 provide도 뒤에 a 뭐를 써요? a에게 b를 주다라고 할 때 with를 쓰고 이제 붙이지 않습니까? 그거랑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의 케어에 이렇게 아이들을 맡긴다라고 할 때는 to로 바뀌어서 이제 얘기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0% 할인을 받을 자격이 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럴 때 a번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비슷한 표현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얘는 전치사 to와 투부정사 to가 되는 거고요. qualified는 자, for, 투부정사와 전치사 for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qualify라는 거는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되기 때문에 이 qualify라는 거가 자동사형으로 그냥 qualify for 명사 이렇게 하면요. 주어가 이 명사에 대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동사의 표현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까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arguable이라는 건 그대로 able에서 뭘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건 이런 뜻이고요. 자, 이렇게 ative가 붙으면은, 자, 성질이나 경향을 나타낸 전미사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논쟁하길 좋아한다. 이건 보통 사람한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참 따지기를 좋아하는 애야. 자, 이렇게 할 때 이제 이 표현 쓰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투부정사 다음에 becoming이 목적어 자리에 나왔어요. 자, 그럼 비동사 다음에 무슨 자리? 보호에 대한 개념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그렇다라면 의미상의 주어가 뭐다? 주절의 주어다. 이게 만약에 목적 보호였다면은 목적어 의미상의 주어지만 이게 주어를 보충해준 말이니까 주어를 보고 얘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자, 커스터머 서비스 직원들이 사람이죠. 사람이 그 까다로운 고객들과 따지는 걸 좋아하면 안 된다. 여기서 그래서 따지기 좋아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수식해주는 표현이 돼야 돼요. 자,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all, whole, total. 좀 어렵죠? 학생들이 막 빨리 푸는 거에만 길들여져 있는데 요즘에 그 2월 달에 H커스 거기에 무슨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조금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뭐 1초 안에 풀었어. 내가 문제를 2, 3초 안에 풀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1초, 2초, 3초 안에 풀어도 그 문제 틀리면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죠? 학생들이 막 빨리 푸는 거에만 급급해서 점수를 제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점수를 막장 받고 나면은 막 점수가 별로 안 좋죠. 그죠? 되게 실망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런 학생들은 한 문제를 풀 때 20초면 됩니다. 5, 6는요. 20초면은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맞추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20초면은 총 52문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답안지 마킹 빼고 14분에서 15분 정도가 여러분들 이제 75분 중에서 배당이 되면 54분이나 이 정도의 시간이 7에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블랭크 소유격이 이렇게 나왔고 블랭크가 있었는데 여기에 복수명사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복수명사가 나왔어요. 근데 A번에는 올이 나오고 B번에는 리센트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어머나 올 다음에 복수명사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A로 찍고서 뭐 맞았다고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여기 올은 절대 올 수 없죠. 왜냐하면 올이라는 거는 제가 여기에 전치한정사라는 말이 썼는데요. 올이라는 거는 명사나 해용사나 전치한정사로서의 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전치한정사라는 건 뭐냐면 관사나 소유격 같은 그렇게 한정사 앞에 둘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런 한정사 뒤에는 못 오는 표현이요, 얘는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골라가지고 맞았다고 좋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일반 해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recent가 답이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잡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올과 홀과
그 토탈의 차이는 뭐냐면 일단 올과 홀의 차이를 좀 알려드릴게요. 올하고 홀은요. 올은 함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수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명사의 수의 개념.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책을 어제 다 읽었어요. 책한 권을 사서 다 읽었어요. 그러면 올은 전치 한정사이기 때문에 올 다음에 더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책을 한 권을 다 읽었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합의 개념일 때는 무조건 카운터블을 S가 붙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여기다가 페이지스 이렇게 해야지만 책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홀은 일반 형용사예요. 일반 형용사이기 때문에 더의 위치가 이렇게 오겠죠. 그다음에 홀이 일반 형용사니까 이렇게 오는 거고요. 홀은 뒤에 명사에 빠진 부분이 없다라는 전체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책을 한권다 읽었다 그러면 더홀북 이렇게 단수 명사로 이렇게 표현해야지만 얘랑 얘랑은 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얘하고, 자, 전혀 유시지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포지션도 다르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토탈은 총액이나 총계란 뜻으로 전체를 다 합쳐서 뭐 총액이 얼마다, 총계가 얼마다, 그럴 때 쓰는 거거든요. 토탈 넘버라는 표현이 있어도 홀 넘버라는 표현은 안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이렇게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퀴즈 풀어봅시다. 컨트리뷰션이, 자, 기여나 공헌이죠. 우리가 원했던 그 양에 가까워졌다. 그러면 전체의 기여 수라든지 기여도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A번으로 이렇게 토탈로 가셔야 되는 것이죠. 자, 수와 양의 그 전체의 합쳐진 결과로서 말할 때는 토탈이고요. 홀은 보통,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더 플러스 홀 다음에 가산 단수명사가 주로 와요. 그리고 올은 가산 명사가 왔을 때 반드시 복수명사가 오고 이게 위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조금만 더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enough하고 freely는요, 둘다 충분히 뭐 이렇게 라는 비슷한 표현인데, enough는 자, 아시겠지만 얘가 충분이라는 뜻으로요, 부사로 쓰일 때는 후치수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형용사로 쓰일 때는 명사 앞에 전치수식이 가능합니다. 근데 풀이라는 거는 일반 부사이기 때문에 해용사, 부사, 동사를 뭐 당연히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죠, 그죠? 물론 부사가 동사를 꾸밀 때 동사 앞에만 온다는 건 아니에요. 저 뒤에 맨 밑, 끝에서 앞으로 꾸며줄 수 있지만 동사 앞에는 enough는 못 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동사 바로 앞에 왔죠, 그죠? 이 enough는 전치 수식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Flex hour system이라는 거는 자유 출퇴근제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진가를 충분하게 인정해 주지 못했다. 이렇게 들어가십시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프로세싱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프로세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 나온 거예요. 근데 프로세스라는 명사는 과정이나 절차나 제조 방법 이런 뜻으로 카운터블입니다가 되게 중요하고요. 프로세싱은 그냥 처리라지, 처리. 불가사 명사로. 그래서 어떤 주문 처리, 데이터 처리 이렇게 들어갈 때는 프로세싱이고요. 어떤 거에 대한 과정이나 방법, 제조 방법, 매뉴팩처링, 뭐 프로세스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의 팁을 좀 얘기해 드리면, 얘는 가산이고 얘는 불가산이죠. 우리가 의미의 차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산 명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앞에 어가 있거나 뒤에 S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블랭크에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자, 지금 블랭크 앞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보기가 단수로 주어진다면 가산명사는 절대로 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산명사.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고요. 확인사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득점자와 좀 낮은 점수를 가진 학생들의 차이는 확인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 부분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비자, 자, 신청이죠. 비자 신청에 대한 처리가 자, 15일 정도 보통 걸립니다. 이런 얘기였죠, 그죠? 처리가 걸린다. 과정이 걸리는 게 아니라 처리 시간이 그 정도 걸린다. 소요가 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겠죠? 자, 고득점자가 점점 되셔야지, 뭐, 어디서 들은 풍월대로 뭐, 어디, 뭐 뒤에는 뭐 찍어라. 계속 그렇게만 공부하시면은 700점대는 되실 수 있지만 그 850, 900 이상 맞기는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저희 반에서는 뭐, 대한민국에서 만점이 가장 많이 나온 반이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뭐, 청주이나 뭐, 충북 지역에서는 비교 거부입니다. 뭐, 자만심일지는 모르겠지만, 자, 제가 가르치는 방법은 제가 맞다라고 확신하고 믿고요. 자, 그거에 따라서 따라온 학생들은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자기가 꿈은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으러 전국에서 밀려오는 게 꿈입니다. 이루어질까요?
자,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certain하고 exact는요. certain의 비슷한 표현이 sure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확신하다, 불확신하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쓰시는 거 아시죠? exact라는 거는 어떤 계산이나 수치나 기록 정보가 오차가 없다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용사 공부할 때 사람이 주어가 되는 게 있고 사물이 주어가 되는 게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떨 때는 it is, that, that 사이에 형용사 쓰는 건데 뭐 이런 이런 애들이 오고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자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that인데 여기는 뭐 이러이러게 오고 예를 들어서 자 하나만 연습해 볼게요. 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is라든지 importance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자, important라든지, 자, convenient. 이런 표현들은요, 절대로 사람이 주어가 못 돼요. 자, 얘네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떤 판단, 이성 판단에 대한 형용사입니다. 뭘 하기에 쉬워, 뭘 하기가 뭐 중요해,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해, 또는 뭐뭐 하는 것이 편리해, 이렇게 들어가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that이야라는 것이 어떻더라. 자, 그래서 대디아라는 것이 어떻더라 이런 식의 사람이 주어가 될 수 없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disappointed 같은 거 있죠? 자, disappointed 뭐 실망스러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어떤 표현이 있어요? 자, optimistic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optimistic, 자, 낙관적이다라는 표현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pleased라는 감정 표현 있고요. 자, 지금 이런 표현들은요. 이런 표현들은 사람이 주어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어가 돼야만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사람이 뭐뭐에 대해서 실망했다. 뭐뭐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이다. 뭐뭐에 대해서 만족스럽다라지기 때문에 사람이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통 전치사가 따라오거든요. disappointed는 뭐 with, 자, optimistic은 about, pleased는 with를 쓰는데 전치사 다음에 대절이 오는 경우에는 그 전치사를 생략시켜요. 그래서 바로 대절이 이렇게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표현이 나오면 사람을 확인하셔야 돼요. 사람이 대디아에 대해서 어떻더라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근데 말이죠. certain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certain은 이 두 가지가 다 돼요. 왜냐하면 얘는 어떤 사실이 확실해졌다. 이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대디아에서 확신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certain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Ms. Kim 사람이 나왔어요. 사람이 자 확장할 수 있는 적절한 그 시기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있다. 정확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건 사람한테 못 씁니다. 이게 계산이나 수치 오차가 없다라고 할 때 쓰는 거야. 정확하게 뭐 몇 시 몇 시에 시작한다 뭐 그럴 때 할 때는 우리가 exactly 뭐 이렇게 하면서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A번이 돼야 되겠어요. 자 제가 추가 포인트까지 좀 정리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번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문을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이 단어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 학생들이 참 어려워하는데요. coming도 다가오는 다음에 그런 뜻이 있죠, 그죠? 자, 근데 둘 다 비슷한데 전혀 다릅니다, 얘네들은요. 자, 이 coming이라는 건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미래에 속하는 표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다가와. 그래서 어커밍 다음에는 어떤 제품이라든지 뭐 지금처럼 뭐 시장 선거가 이제 앞으로 있을 거다. 어떤 이벤트라든지 제품이나 또는 그런 것들이 와서 앞으로 출시가 된다. 그런 게 다가온다. 그런 뜻이고요. 팔로잉이라는 거는 언급하는 시점 그 다음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과거가 된 미래가 됐든 언급하는 것 그 다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화요일 날 주문을 했는데 그 배송해 주는 사람이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배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the following이라고 하셔야 돼요. upcoming이 아니라 화요일 날 제가 주문했는데요. 과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화요일 기준으로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주문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the following Tuesday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해볼까요? 자, Mr. Sanders가 프린터를 금요일 날 주문했대요. 자, 주문했는데 그것이 사무실에 배송이 되었대요. 그 금요일 기준으로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주문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에 더를 절대 빼시면 안 돼요. 특정 언급한 시점 그 다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더가 꼭 있으셔야 돼요. 자, without, except, 자 들어가 보시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without, except는요. 둘 다 전치사예요. 전치사인데 without은 뭐뭐를 동반하지 않고라는 뜻이고요. except는 전체 중에서 제외하고라는 뜻입니다. 전체 중에서 그것을 제외하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소지하지 않고란 뜻이라면 그거 없이 얘는 허가증 없이는 거기 못 들어가요. 그럴 때는 without이지만
자, 우리 직원들을 제외하고 거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럴 때는 except를 쓰셔야 되는 거죠. 자, except 조금만 더 보충해 드릴게요. 자, except는 except라는 게 있고 except for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bearing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자, aside from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네들의 공통점은 다 무슨 뜻이에요? 뭐뭐를 제외하고 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 이런 뜻이 있는데 전치사죠. 다 물론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이 있는데 except는 문 뒤에는 못 와요. 문 뒤에는 못 오고 except는 전치사지만 뒤에 투부정사나 전치사나 뭐 대절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따라올 수 있습니다. 네, 다른 건 안 되고요. 자, except for, bearing, aside from,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냐면 이 except for나 bearing은 당연히 문 뒤에 올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문 뒤에 올 수 있고요. 얘네들은 뭐뭇이 없다면 이란 뜻이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 있어요. 이거 이외에 다른 뜻이죠. 그 다음에 aside from은요. 뭐뭘 제외하고라는 건 마이너스의 개념이라면 자, 뭐뭐 이외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거는 in addition to의 뜻이죠. 자, 요런 뜻이 더 추가적으로 있다라는 거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시간이 되어 이번 주에 금요일을 빼고는요. 그럴 때 비보이가 되겠죠? 자, 마지막이 아니네요. 자, 19번이네요. 자, 스테들리가 최근 기출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혼란을 느끼는 단어인데요. 스테들리는 별로 변화 없이 일정한 양상 패턴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꾸준하게란 뜻인데요. 그런 뜻이지만 consistently는요. 자, 어떤 양상이 반복이 된다거나 그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나 행동이나 뭐 사람 말할 때 그런 논리 있죠. 그죠? 이런 거가 뭐다? 일관적이다라고 할 때는 consistently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ate 한다라거나 absent 한다라는 건 어떤 태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에 자주 지각을 한다거나 결석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다? 자, 징계 조치를 받을 것이다. 자, 그렇죠? 이렇게 할 때는 be boy로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게 기출이 되었던 포인트고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그럴 때 steadily가 가장 어울리겠죠? 자, ensure하고 assure가 나왔네요.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집중하시고요. ensure는 assure하고 비슷해 보여요. 근데 우리가 ensure는 품질을 보장해 드립니다. 또는 대디아를 보장해 드립니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바로 쓰이는 거고요. assure라는 거는 사람을 반드시 목적으로 써서 사람에게 대디아를 어떻게 하다? 보증하다, 보장하다. 이런 표현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assure와 같은 이런 동사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통보, 상기, 확신 동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advice, convince, remind, inform, notify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사물에 대해서 알려주다. 3형식의 패턴이라면 이렇게 사람에게 대절이나 명사절에 대해서 알려주다. 그럼 4형식이라면은 자 이렇게 4형식이 원래 안 돼요. 근데 절이라면 4형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투부정사하도록 알려주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5형식의 패턴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의미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사람한테 뭐 알려주다, 확신시켜주다 이제 그런 의미랍니다. 그래서 뱅크 매니저는 저에게 데디아라는 것을 자 확신시켜주었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사람에게 데디아를 어떻게 해주다. 자 비보이로 답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20개가 다 끝났는데요.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치지 말고 계속 하루하루 매일매일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정리하면서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하시면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